자,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가 우체국 계리직 시험 공고가 났죠. 그래서 25년도에도 여지없이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 25년도 우리 과목 중에서 보험 일반 과목을 담당하는 김종희 강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25년도 커리큘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 OT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2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유상통에 여러분들하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면서 함께 보험 일반 과목을 이끌어 왔는데요. 만점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험 과목이라는 게 상당히 딱딱하고 외울 것도 많고 한 과목이었는데 어때요? 많은 얘기들 들으셨죠? 재밌는 과목이었다. 재밌게 하고 우리 시험 출제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한 대로 이렇게 또 출제가 됐고 준비를 차근차근 저랑 같이 했으면은 좋은 성적들을 다 얻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100점 만점 100점 다 맞으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물론 합격 못하시고 우리 25년도를 준비하시는 재시생 이상 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100점 만점 맞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조금 안 돼서 불합격이라는 그런 슬픔을 또 경험을 하셨지만 25년도에 보험 일반 과목 똑같이 여러분들 100점 다 그렇죠? 그 점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 또 25년도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이끌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년도 여러분들 계리직 시험에서 이제 보험 일반 과목이 우리 담당하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통상적으로 1월부터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7월 초에 시험을 보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우리가 학습 기간이라는 게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보험 일반을 뒤늦게 시작한다. 2월 달 또는 3월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4개월 정도면 보험 만점 가능한 과목이 바로 그렇죠? 보험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해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만점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영어라는 것들은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편 예금 보험 과목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학습 자료를 발표하잖아요. 요 발표된 요 자료 내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금 과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 자료 이외에도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이해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보험 쪽은 그렇지 않죠. 있는 그대로 출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변형도 별로 안 시키고요. 그래서 이 학습 자료를 내가 100% 다 정리하고 들어갔다 그럼 100점인 거예요. 근데 양이 많죠. 양이 많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출제 문제들을 예측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느냐, 특히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뭐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세밀하게 좀 볼 거예요. 그리고 24년도보단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거 이외, 이 과정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뭐 회독수를 늘리면서 교재 정독 반드시 뭐 기본적으로 뭐 20회독, 30회독 하면서 시험 준비했다 이러신 분들, 합격생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최소한 10회독, 15회독 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합격들을 하시는데 그 이상 여러분들 봐야 된다. 자, 그런데 뭐 10회독, 20회독 그걸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모든 과목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에 임박할수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암기되고 차근차근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은 하루에도 우회부 한 번 돌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나중 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천천히 제발 부탁입니다. 빨리 가지 마시고요. 천천히 교재 정도 꼼꼼하게 행간을 읽어가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급하다라고 빨리 가면은 나중에도 급해져요. 근데 처음에 천천히
그렇죠. 우리 밥 먹을 때도 꼭꼭 씹어서 처음에 많은 씹는 활동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꿀꺽 삼켰을 때 다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꿀꺽 삼키려고 하면은 그렇죠. 기도에 막혀요. 응? 체한다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 커리큘럼이 여러분들 그 합격에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는 과정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5년도 출제 예상 난이도를 보게 되면 24년도 대비는 소폭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 그 수준 그대로 유지 내지 소폭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4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커트라인 수준을 보게 되면은 지역별로 조금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80전대 초중반 뭐 그렇죠? 요 정도 때에 우리가 이제 평균 커트라인이 걸렸다라고 평균이에요. 물론 전 85점 넘는 그런 커트라인이 있는 뭐 부산청이라든지 서울청 뭐 경인 뭐 이런 데들 조금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상으로 보게 되면 요 정도 되더라라는 건데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도 요 정도 커트라인을 보이는데도 꽤 있죠. 공무원의 평균 난이도 수준이었다. 합격 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전 대비 너무 이 커트라인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대비 커트라인이 이렇게 점프된 해가 24년도였다. 그러니까 실제 인전 우체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네? 이런 체감 느낌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체국 그 내부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자들이 봤을 때, 24년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몇 문제, 뭐 과목별로 뭐 대폭 바꾸는 건 아니고요. 뭐 한 두 문제 정도? 요 정도 변별력 있는 문제로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틀리게 이런 문제들이 아마 더 추가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높은 문제로 난이도가 엄청 극강의 난이도 이런 문제는 그렇게는 예측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됐다 암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변별력이다. 이 변별력이라는 게 엄청 극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함께 진행하면서 또 25년도 시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제 학습자료 발표가 이제 1월 달로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학습 기간은 24년도하고 똑같아요. 24년도에도 7월 달에 7월 중순에 시험 봤죠. 근데 25년도에는 7월 초에 시험 볼 걸로 이제 예측되는 공고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가 좀 짧아졌다. 2주, 열흘 정도가 좀 짧아졌다. 요 정도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그 양, 범위 뭐 이런 부분들도 기존과 똑같습니다. 범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상품이, 보험 상품이 나왔는데 늘어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기존에 판매됐던 상품이 없어지고 그게 바뀌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 범위와 내용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미세하게 뭐 내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법 개정 그리고 상품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뭐 교재상의 약간 뭐 오탈자라든지 아니면 표현상의 좀 세련된 문장으로 좀 바꾸는 이런 미세 개정 작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24년도에 공부하고 계신 교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계속 공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25년도에 교재가 새로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자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거에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공부했던 거에서 바뀐 내용만 찾아서 내가 수정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25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책으로 공부하세요. 항상 공부는 새 책으로 해야 돼요. 매년. 매년. 조금 바뀌어도 새 책. 그거, 그렇죠? 돈 아니면 그 종이값 아끼려고 여러분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학습의 우리가 난이도, 심도. 난이도는 대동소이하지만 심도는 높여야 됩니다. 이 심도를 높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보험 일반이라는 과목이 지금 불합격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24년도에 100점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 때문에
불합격을 한 거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5년도에 만점 맞으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많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에 떨고 그러실 부분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조금 체계적으로, 저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좀 꼼꼼하게, 심도 있게 잘 따라와 주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 한두 문제가 더 추가될 걸로 예측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심도를 좀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25년도 대비의 전망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험 일반 과목과 관련된 문항수 20문제로 이제 개편된 게 24년도부터 출제 패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24년도 이후부터 25년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겠죠. 20문항 그대로. 그러니까 예전에 23년도 그 이전에 출제됐던 그런 패턴들하고는 출제 경향이, 그리고 각 챕터별 문항 배열이라든지 그 구성비, 출제 문항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확실하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이때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24년도에 출제 패턴 그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제가 강의 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파트는 몇 문제 정도 구성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이거를 좀 따라오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24년도에 준비하셨던 분이 25년도에 다시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23년도 이전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죠. 그러면은 요때 24년도의 강의 내용은 20문제로 출제되고 출제가 요런 식으로 몇 문항씩 요렇게 구성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24년도 강의는. 그리고 출제 경향이 이런 식으로 요 파트는 중요하게 다룬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25년도 강의부터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 책으로 기존에 공부했던 책은 옆에 잠시 두시고 새 책 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부터 차례대로 과정을 재시행이라고 해서 바뀐 부분만 수정하지 마시고요. 꼭 전체 커리큘럼. 우리 보험뿐만 아니에요. 우편이라든지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진도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보다 학원 이 커리큘럼에 내가 구속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정 관리상 그리고 진도 관리상 훨씬 더 유익하고, 그리고 점수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꼭 제 말씀 듣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우체국과 관련된 보험 일반 과목의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우리 1장부터, 그렇죠? 보험계약법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내용, 5장까지예요. 5장까지 상법 내용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 우체국 현황부터 우체국 실무 쪽에서 6장부터 9장까지가, 그렇죠? 요 파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관건이 되는 우체국 보험 상품이 이제 10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큰 틀을, 범주를 좀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앞쪽에서는 6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 4개 챕터 우체국 실무 쪽에서도 6문제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우체국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8문제 출제하고 있어서 총 20문제로 24년도엔 출제가 됐죠. 요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범주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의 챕터 1장, 2장, 3장 각 챕터별로 문항수가 몇 문제 출제되느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체 범주 내에서 일반 이론에서 6문제, 우체국과 관련된 보험 실무에서 6문제,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8문제, 이런 식의 출제 패턴은 25년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정도 미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거고, 이 우체국 보험 실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좀 디테일한 문제도 아주 구석져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런 내용들도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공포에 떠는 보험 상품, 그죠?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이 떠먹여 드릴 거예요. 소화가 안 될까 봐 몇 번을 또 씹어서 떠먹여 드릴 거예요. 몇 번을 할 겁니다.
기본 이론에서도 강의할 거고 심화 특강에서도 강의할 거고 라이브에서도 강의할 거고 문제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괴롭힌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알아서 이 과정을 따라오게 되면 어느 순간 보험 상품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그런 느낌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과정 제발 부탁이니까 빼놓지 마시고 제가 암암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노하우라든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만드세요 뭐 이런 것들을 잘만 따라오세요. 그렇다고 해서 숙제지만은 이 내용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냐?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간단간단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잘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재밌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밌게 2025년도에 이 커리큘럼 보험 일반 과목을 이끌어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그리고 웃으면서 우리 공무원 준비하면서 웃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어. 항상 괴롭고 쫓기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오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쪼들리고 뭐 이렇습니다. 웃을 일이 없죠. 근데 이 보험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웃게 하는 과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학습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초시생 부분들은 24년도 11월부터 우리 기초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특강은 우리 기본적인 여러분들 보험과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론과 관련된 개념 이런 중심으로 요거를 알면은 그리고 우체국 그 보험 일반 교재의 그 단어들 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그런 말들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지 뭐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네 표현들이 막 이런 것들을 이거 기초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야. 이거를 알면은 아 당연한 거구나. 자,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당연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말. 한국말로 돼 있으면 쭉 읽으면 다 알아듣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보험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요 과정이 좀 필요했다라고 싶어서 우리가 25년도 대비해서 요 기초특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꼭 수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시생, 재시생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재시생 분들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그 차시별로 필요한 그 개념들을 정리하려면은 그거 골라서 여러분들 수강하시고, 아니야, 난 처음부터 새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 같이 수강을 하시면서 25년도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 앞선 선행 과정으로 꼭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기본 이론의 그런 베이스를 완전히 그 교재 범위를 벗어난 기초특강이냐? 기본 교재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예요. 이해됐나요, 뭔지? 그 이외에 보험 얘기들을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려요, 기초특강에서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교재의 범위, 우리 시험 출제 범위만 공부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험은. 다른 쪽 얘기들을 좀 전반적인 저변을 이해하면은 되게 쉬운데. 그렇죠? 요것만 알맹이만 빼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변 관련된 얘기들도 그냥 우리 보험 돌아가는 얘기 하듯이 이제 기초특강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함께 들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고 보험 책이 솔솔 읽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제 25년도에 이제 교재가 발표되고 학습자료 발표되면 바로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부터 업로드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기초부터 심도 있는 학습 과정에서 요 기본 이론 강의는 우리 우체국 그 학습 자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시험 출제 범위 내에서의 강의가 되겠죠. 이건 꼭 들어야죠. 이거 안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그렇죠.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몇 번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 이외에도 심화 강의라든지 그렇죠. 라이브 강의라든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터치를 할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 상품은 상품별로 우리 학습 자료 그대로 설명하면서 개념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하고 또 비교할 건 비교하지만은 요 심화 과정에서 테마 특강으로 하는 심화, 그렇죠? 테마 강의 여기에서는 상품별 재분류를 하고 비교해야 될 상품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상품 우리가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내용과 이거는 안 가져가도 될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과거의 기출문제라든지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라는 그 방향성과 관련된 문제 예시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는 게 바로 심화과정이에요. 심화과정. 심화과정은 24년도에도 심화과정 들으면서 나 그동안 상품 정리를 뭐를 공부한 거지? 뭐 이렇게 과거에 공부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 여러분들 뭔가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과정으로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보험 실무에서 일반 민영보험사에서 뭐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보험 상품 공부, 보험 상품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보는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고 이런 부분이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데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뭐 허심탄회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함께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은 눈이 번쩍 뜨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존 수험생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기존 수험생분들은 과거에 그 보험 실력이 내가 보험 점수가 24년도에 90점 넘는 실력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점수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습 자료 나오기 전 그렇죠? 전에 기존 기본 이론 강의 최대한 우리가 옛날 거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나 다 안다라고 해서 넘기면은 그게 독이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아는 말도 아는 내용도 차근차근 스킵하지 마시고 들으시란 얘기예요. 들으시라. 그리고 새로운 강의가 나오면은 요건 이제 갈아타면 되는데 25년도 강의는 여러분들 갈아타도 되는데 기본 강의와 관련된 부분들 완강한 경우라고 해도 25년도 새로운 강의는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하시라는 얘기예요. 100점 맞으신 분이라고 해도 새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세요. 왜? 재시생 분들이니까 기존 수험생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 내심 바람은 여러분들 100점 맞아야지 다른 과목의 효자 과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100점 맞기 위해서는 기본 강의, 테마 강의, 라이브 강의, 그렇죠? 제공되는 자료들 다시 새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내공이 좀 쌓였잖아요. 내공이 쌓이신 분들이 이 내공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게 새롭게 내공을 쌓아가시는 분들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기존에 다 쌓았다라고 해서 느슨해져 버리면은 허점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어느 순간. 자, 그러지 마시고 새 마음으로 기존 수험생분들도 나는 25년도는 초시생이야. 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25년도 기본 강의 우리가 전에 그쵸? 기본 강의 제시된 분들 이런 분들 관련된 부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회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그 점수대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다.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선택적으로 새로운 내용들 업데이트 하셔도 상관없겠지만은 새롭게 25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초특강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본 강의 25년도에 새롭게 올라가는 것들도 초시생 입장에서 천천히 다 커리큘럼에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초시생 마음으로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점수는 잊으라는 얘기예요. 나 과거에 24년도에 보험 95점 나왔어. 이제 보험은 자신 있어. 25년도 문제 없어. 강의 안 들어도 돼.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그 제시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게 여러분들 한 끗발 차이로 계속 이어져요. 이 한 단계, 한 문제 하나, 문제 두 개, 이 고비를 극복을 못하니까 계속 그 점수대로 계속 유지가 돼요. 오히려 점수가 평균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한 끗발 차이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불합격, 한 문제 차로 불합격했다, 두 문제 차로 불합격했다. 그 다음 연도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합격 못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존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해도 이 기준 점수는 잊고 새 출발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한 최선의 노력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제시대이건 초시대이건 상관없이 커리큘럼 과정 빠짐없이 진행하자 이거예요. 혹시 초시댕 분들은 우리 주변에 제시댕 분들 뭐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여쭤보세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을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쯤 되니까 뭔가의 틀이 확 그쵸? 완성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잘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하시면은 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 관련돼서는 우리 기초특강부터 이해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암기할 부분들은 암기, 이거는 암기하세요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머리를 깨우치는 거죠. 보험에 대해서 깨우치는. 그래서 응용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렇죠? 이해가 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정되는 문제가 아주 심오한 문제로 우리가 보험 쪽에서 출제되느냐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보험은. 보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보험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틀을 좀 잡아놓고 그거를 확장 해석한다? 이거는 다른 보험권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 해석할 수도 없는 파트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장도 기본적인 교재 내에서 요 확장을 하는 거지 더 오버해서 확장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장과 관련돼서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다지기 작업으로, 그죠? 이제 확장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확장하면서 뭔가에 내가 시험 보기에 앞선 확신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막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풀이 뭐 특강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것들도 보면서 말장난으로 좀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실전 모의고사 우리 이런 것들도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점검해 나가시면은 100점. 꿈의 점수는 아니다. 나의 현실적인 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게리직 보험 일반 과목의 특징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고 나서 점수로 선물해 드릴 그런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24년도 11월부터 요 기초 특강 관련된 부분들 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초시 제시댕 뭐 제시댕 분도 선택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들으세요. 필수로. 그렇죠? 초시댕은 한번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요 법 조문 읽어 드릴 거예요. 읽어 드리면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읽고 법조문 넘어가는데 요 조문은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보세요, 요런 것들을 좀 부연 설명하는 아주 심도 있는 강의는 아니죠. 요런 것들을 12월부터 기획을 해서 그렇죠? 내년도 5월달 이내에는 다 끝낼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과정이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 개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12월 국회 통과돼야지만이 법 개정이 또 확정이 되고 그 과정이 조금 딜레이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어차피 우리가 시험 보는 게 7월이니까. 그리고 각 과목별로 기본 이론 강의 끝나면 뒤쪽에 부록에 나와 있는 법률들 요 기본 강의에 다 있어요. 그때도 한 3월달 정도쯤 되면은 전후 되면은 3월달 정도 되면은 이 부록 강의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랑 별개로 읽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요 법률 강의도 여러분들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촬영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규 기본적인 이론 과정은 24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하고 이런 테마 특강 상품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대략적으로 3월 말 정도에는 끝나요. 3월 말 정도. 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집이라든지 OX 그렇죠?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정리 특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만의 점검 체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약 자료들도 이렇게 또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6월 말쯤 될 거예요. 7월 5일 날이 시험인가요? 뭐 이렇게 시험 일정이니까 뭐 7월이라고 돼 있지만 그 전에 직전에 최종 모의고사 이런 과정들로 다른
여타 과목과 동일하게 보험 일반 과목도 함께 요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하고 요 과정들은 조금 조금씩 앞당겨주면서 강의 촬영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충분하게 나만의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필수 요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연간에 우리 합격생 수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카페라든지 아니면 우리 유상통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합격 수기 많잖아요.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공부했다. 그런 것들 읽어보세요.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 합격하신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합격했구나. 그러면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합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우리가 반복학습하셔야 돼요.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독을 반드시 하고 이해가 됐을 때 꼭꼭 씹었을 때 그다음부터 많이 회독하는 거예요. 이 정독도 안 하고 다독으로 회독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정독은 최소한 여러분들 3회 이상은 정독을 하신 다음에 제대로 공부해서 이 행간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을 자주 보란 얘기입니다. 자주. 자, 많게는 뭐 20번, 30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는 뭐 한 5번, 6번 보고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개인 편차에 따른 거지 정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독하면서 여러분들 그 복습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습은 필수예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죠? 학습 자료가 공지가 되고 발표가 되고 시험 볼 때까지는 6개월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정규 이론 강의 수강을 하면서 진도 듣고 하다 보면은 바로 코앞이 시험이에요. 그때 뒤늦게 또 복습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나만의 노트 많이 좀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쓰셔야 돼요. 아니면 타이핑을 치시든지. 내가 직접 써보고 안 써보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보험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의 중에. 이거 꼭 정리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하면 그 가이드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거. 꼭이에요. 꼭. 그리고 내가 직접 써보면은 내가 10번을 읽는 것보다 한 번 써서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장기간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에이 설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의 노트 꼭 만드시라는 그 가이드 드릴 때 이렇게 좀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은데 스터디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스터디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속할 수 있고 나를 구속할 수 있고 아침에 모닝콜 스터디, 저녁에 마지막 최종 점검 스터디, 12시 밤 12시에 자기 전에 여기까지 오늘 한 거에 대한 서로 간의 일정표 공유 스터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속시키고 옥죄고 공부할 수밖에 없게 나를 만드는 스터디 이런 거는 바람직합니다. 근데 만나서 저녁 먹자, 술 먹자 이런 스터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스터디를 이렇게 만드시라는 얘기지 독이 되는 스터디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회보는 특히 교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출제 범위.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가끔씩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재 범위를 벗어난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조금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궁금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떤가요?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질문하세요.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만은 답변 드릴 때 제가 항상 첨언을 드릴 거예요. 시험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해 차원에서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거는 기본적인 보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고 시험은 교재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그렇죠?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집중해서 보고 누가 더 이해를 하면서 빨리 이해하고 이거를 문제를 좀 많이 접목하면서 풀어봤고 이러신 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다른 왕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뭐 누구한테 들어도 고득점이 다 가능한 과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보험 일반을 저에게 맡기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5년도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모두 고득점 보험 때문에 게리지게 다른 과목의 평균이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25년도 보험 일반 과목은 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험 기초 강의라든지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 자, 이때 차례대로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면서 강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